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 완전히 보수가 예. 거의 그냥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예. 기분인데 예. 예.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다시 또 좀 집권을 해서 나라를 좀 정상화시킬 예. 수 있는 예.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보수 우파가 이렇게 그 재정비를 하고 소위 이제 집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현재 어떤 보수의 뭐 정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뭐 해석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중 신냉전 시대에 대한 이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면은 소위 구냉전 시대. 구냉전 시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1945년 해방정국에서 여러 어떤 정치인들,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 경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됐던, 김구 선생이 됐던, 김규식 박사가 됐던, 여운형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 결국은 어떤 승자가 된 것은, 역사적인 어떤 성과를 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경이 뭐냐?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구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간의 어떤 구냉전 시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대를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김구 선생도 사실 뭐 우파 아닙니까? 그럼요. 김규식 박사도 뭐 우파 중도적인 성향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파였던 분이고. 그런데 이분들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박사가 실패하게 된 것은 그 냉전 시대에 대한 구냉전 시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란 말입니다. 시대를 못 읽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일성한테 이용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패한 것이라는 거죠. 역사에서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새로운 그 세계 질서가 변동이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미중 신냉전 시대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보수 우파는 지금 진보 좌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보수 우파도 이 인식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얼마만큼 지금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되고 있는가. 제가 한 예를 들자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그래도 구냉전 시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 아니냐, 좀 복잡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작년 이렇게 그 가을에 중요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뉴트 깅리치라고 미국 하원 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앤드 차이나, 트럼프와 중국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역사에서 다섯 번의 역사적 도전이 있었다. 첫 번째는 독립전쟁, 두 번째가 남북전쟁, 세 번째가 2차 대전, 네 번째가 소련과의 냉전, 다섯 번째가 중국과의 지금 신냉전이다. 그런데 그 중국과의 신냉전이 greatest, 가장 이렇게 위협적인 큰 위협이다. 미국의 역사에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멋진 그런 정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구냉전 시대의 소련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위협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배경이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인구 규모, 경제 규모, 또 기술 패권까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 맞물려 들어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을 그만큼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보수 우파가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니까 뭐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그냥 지금은 딴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오로지 중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미국의 지금 워싱턴 그 말씀하셨지만 워싱턴의 싱크탱크라든가 전문가들이 한국은 현재 한 70% 내외가 친중으로 기부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70% 내외가 친중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진보 좌파만이 친중이 아니라 보수 우파의 상당 부분도 친중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뭐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중의 이제 끝 종착지는 결국은 국가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그렇죠. 이게 저는 뭐 친중이 됐던 뭐 중간에 뭐 저 뭐 그 조종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난파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해방정국에서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박사가 무슨 뭐 저 이게 애국심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우파가 아니었습니까?
애국심도 있었고 다 우파도 있었 우파라고 할 수 있었지만은 이 판단을 잘못해서 시대를 못 읽었던 시대를 못 읽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와 비슷하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뭐 좋은 사례네. 그래서 지금은 미중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기초해서 새로운 국가 전략, 새로운 한미 동맹 전략, 새로운 대북 전략. 그걸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결론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일관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뭘 해야 될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한미동맹 전략이다. 그런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신한미동맹 전략. 그냥 신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냉전 시대와 탈냉전 시대와 신냉전 시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냉전 시대의 특징은 한미동맹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냉전 시대는 우리가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었으면은 한미동맹 그런 기본 입장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우리를 도와줬던 것이고 탈냉전 시대에도 뭐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약간 뭐 조종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뭐 조금 여기저기 눈치 보고 하더라도 뭐 퍼니시먼트 이런 처벌 같은 게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도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복잡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한미동맹은 주고받기라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너희들한테 뭘 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한테 뭘 달라 말이지.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공유지가 필요하다. 독일처럼 우리한테 왜 못해주느냐 말이지. 핵공유지를 해달라. 그 대신 우리는 우리가 뭘 제공하겠다. 무슨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우리가 뭐 하고 팍팍 줄 수도 있고 페르시아만 해도 우리가 파병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계산한 그렇죠. 주고받는 어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그 한미동맹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틀은 미중 신냉전 시대라는 부분을 그렇죠. 가정을 하고 그렇죠. 그것을 어떤 기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맞는 한미동맹 구조를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설계의 기본 어떤 그 철학적인 배경에는 미중 신냉전 시대의 특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주고받는 차원에서 우리가 동맹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예. 오늘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던지셨는데 그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 것이 미중 패권 전쟁과 문재인의 운명 예, 이 책에 그 내용들이 아주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하시고 이렇게 큰 거시적인 틀에 입각한 생각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일을 하는 분들이 또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을 꾸리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목적지라는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네. 생산적인 예. 예. 재밌게 하셨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